자세가 쉽죠. 전체적인 느낌은 네. 그냥 어떻게 볼까요? 조금 뭐랄까 담백하게? 담백하게 네. 너무 막 감정 섞이고 네. 그런 필요 없죠. 감정은 다 빼고 예전처럼 네, 그건 있어요. 전 교인들에게 문자 보내서 전부 교회에 다 집결해서 TV를 보지 마요. 여기나 하는 내용 때문에 보면 이제 신도들이 조금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 몇 개는 있어요. 같은 곳을 찾아온 교인들이 새롭게 보여줍니다. 더리와이 네, 여기부터. 아버지 김사만 목사는 명성교회를 아들 김하람 목사에게 맡겼습니다.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. 일부 교인들은 이 세습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세습을 금지한 교회 헌법을 어겼다는 입장입니다. 아니 세습만 쳐도 연관 검색어가 다 명성교회야. 세습이야 세습. 장이야. 우리 반아들이 교회 세습에 반대한 한 신학생은 머리채를 잡힙니다. 같은 옷을 차려입은 교인들이 새벽 예배를 준비합니다. 명성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열렸습니다.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될 교회의 비밀이 이제 모습을 드러냅니다. 열립니다. 언론 목사님 출발하셨습니다. 언론 목사님 출발했습니다. 설날, 추석, 대양반, 뭐 생일 그때 보통 두세 장을 줘요. 뭐 2-300 아 잠깐만 피디님 동그라미 하나 부족하시네. 2-3천만 원씩 준다고요? 한 번에 이금을 비상금화했다는 얘기거든요. 분명히 제안해 아들한테 물리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무언가를 숨겨놨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지금 들려간다. 뭔가 있다. 목사님 800억 비자금 어떻게 조성하시게 된 겁니까? 800억 비자금 어떻게 된 겁니까? 목사님!